그런데 저희가 아까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의해서 생명체가 좌지우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놓고 보면은 유전자에 의해서 다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단백질 만들고 그게 생명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막 예전에 그러잖아요. 뭐 아, 내 유전자가 어때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뭐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한 학문인데 후생 유전학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유전자가 있기든 있는데 얘가 항상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특정 시기에 따라서 발현되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단백질이 어떤 사람은 10살 때 나오기도 하고 10살 때 만들어지기도 하고 유전자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20살 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살 때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데 똑같은 나이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친구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한 20살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 유전자가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타이밍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 그러니까 생명체의 그런 그 다양성,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유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은 보통 몇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아까 이제 하나의 유전자가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사실 90년대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를 전부 다 그 염기 서열을 한번 밝혀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게 끝났는데 사람이 굉장히 유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21,000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저게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냐. 쥐가 2만 개입니다. 그리고 감자가 3만 9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유전자가 많으면 이게 굉장히 막 그 뭔가 생명체 자체가 좀 우위에 있는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건은 4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숫자로만 따지면 사람은 보고보다 10배나 작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럼 유전자만 이렇게 유전자 수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월한 이런 그 뭐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느냐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생명체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이 풍뎅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건데 아까 제가 수소 결합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수소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가 관여하니까 수소 결합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염기들 내에요. 아까 제가 T, G, C,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염기가 다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이 수소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게 생기냐 하면 희귀하게 조금 다른 모양의 이런 다른 성질을 갖는 이런 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A랑 T라는 게 수소결합을 이루고 C랑 G라는 게 수소결합을 이루는데 드물게 다른 페어를 이룰 수가 있어요. 다른 염기결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식의 염기결합이 일어남으로써 비정상적인 단백질 혹은 좀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그러니까 내추럴한 다양성이 하나가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변이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방사선을 쬐도 되고 그러니까 태양의 햇빛의 그 UV 자외선 같은 걸로 얘들끼리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선 내에서 뭐 DNA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중간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건데 세포 내에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 핵산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쪽 다른 편에 있는 염기랑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태양계의 자외선 때문에 얘들끼리 자체 내에서 그냥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시는 적혈구입니다. 이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정상적인 건데 얘는 이렇게 길쭉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호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는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원인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ATCG하고 쫙 이루는데 여기는 갑자기 이 결합이 안 일어나잖아요. 수소 결합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여기를 잘라준 다음에 쭉 복제를 해가지고 치유를 해주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하여튼 다양성의 하나고요. 그런데 이 변이가 우리한테 굉장히 해롭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단백질이 2만 천 개, 유전자가 2만 천 개라 그러면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가 2만 천 개니까 단백질도 2만 천 개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단백질이 2만 천 개가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에 여기저기 어떤 화학적인 그런 그 물질들이 막 여기저기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붙는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단백질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2만 천 개 혹은 뭐 좀 더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그 다양성 그 다음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고등성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파트일 수 있겠습니다. 감수 분열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각각의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은 그 하나의 염색체 아까 제가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23개가 있다고 이렇게 염색체 23개가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앞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걔들이 이제 쭉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쭉 어느 시점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그 난자와 정자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요. 자 우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엄마 아빠로 받은 게 어느 순간에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돼서 이렇게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떨어져 나와요. 즉 세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를 가지게 되고 요거 하나를 가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분리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 두 개가 복제된 것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나. 그래서 요거를 반수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수체를 가진 요런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포들이 다시 합쳐가지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요 과정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입니다. 요 하나의 염색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염색체. 아까 23개를 보여드린 것 중에 요 두 개만을 지금 가지고 예를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엄마, 아빠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자와 정자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될 적에 합친 다음에 일단 분리가 되고요. 요렇게 분리가 되고 다시 한번 분리가 돼가지고 요쪽 파트너 가진 조합이 하나, 요쪽 파트너 가진 오른쪽 파트너 가진 조합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엄마로부터 나온 거죠. 요거로 만들어진 조합 하나, 요거로 만들어진 조합 하나. 그리고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러니까 요 위는 똑같지만 요 두 번째 염색체는 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죠. 요런 것도 똑같이 보면 조합이 다른 두 개의 조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에 대해서 네 개의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의 다른 어떤 염색체를 가진 조합이 똑같은 확률로 가능합니다. 바꿔 말해서 2의 n승계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염색체가 우리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23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조합은 2의 23승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의 23승계는 숫자로 계산을 하면요, 80억 개입니다.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했을 때 80억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뒤가 엄마로부터 나온 걸 80억 개가 만들어지고 또 아빠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80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두 개가 섞이면은 몇 개가 생기면 64종가 그래요. 그런 다양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어떤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체의 다양성. 그러니까 64조의 다양성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고요. 그건 부모로부터 나온 게 아무런 조합, 재조합 과정 없이 생겼을 때고 이 과정에서 서로 염색체끼리 이렇게 좀 오버랩이 돼가지고 이 친구는 이 아빠의 이 친구는 엄마의 일부분을 가져오고 또 엄마의 일부분은 아빠의 특정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는 이런 재조합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로 무궁무진한 생명체가 창조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감수분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다양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인데 이건 뭐냐면요, 뭐 이어 붙이기 뭐 이런 겁니다. 자, 뭐 바로 붙이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핵산 DNA를 말씀을 드렸는데 DNA에는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엑손이라는 부위가 있고 인트론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엑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로 만들어지는 유전자로 가는 부분이고요. 인트론이라는 부분은 이 RNA로 전사가 되면서 뚝 떨어져 나가서 얼마 전까지는 이건 별로 쓸모없는 핵산 부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단백질로 코딩이 되지 않는 부위예요. 이게 인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트론 사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버렸는데 어쨌든 이 엑손이라는 파트가요. 엑손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 파트들이 이 RNA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엑손 1번, 엑손 2번. 이게 한 유전자입니다. 참고로. 한 유전자 내에 엑손이란 부위가 지금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1, 2, 3, 5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1, 2, 4, 5 이런 식의 조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1, 2, 3, 4 이렇게 조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1, 2, 3, 4, 5 이런 조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이 RNA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또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유전자는 하나면은 유전자가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는 쉽게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의 유전자에서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굉장히 여러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일단 감수분열의 그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단백질의 그런 변형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다양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스플라이싱이란 과정에 의해서도 또 다양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궁무한한 이런 다양성을 가진 생명체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체가 창조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연구가 됐는데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연구된 것도. 그런데 이제 응용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대한 지식을 활용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의 서열을 알고 나서 서열을 일단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열을 알고 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가 얘를 어떤 서열이 있으면 이 부분을 뚝뚝 자를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서열을 마음대로 자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다면 그 특이한 서열에 자르는 어떤 특정한 절단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 절단 효소가 이런 식으로 어떤 끄트머리를 만들고 얘들이 다른 유전자랑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이런 조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콤비던트 DNA 뭐 테크놀로지 혹은 뭐 유전자 재조합 과정이라 그러는데 일단 이게 가능해지면서부터 실제로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유전 공학이라든지 뭐 생명 공학에 혹은 응용한 생명 과학에 이런 그 가능성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건 과거에 많이 진행됐던 건데 요새도 물론 많이 합니다. 이 미생물 세포에서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좀 굉장히 작은 이 원형의 DNA입니다. 여기다가 근데 얘는 이 단백질 발현 같은 거를 막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 유전자는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물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일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를 특정 부위를 뚝뚝 끊어내는 그런 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한 효소로 절단 효소로 이걸 끊어낸 다음에 갖다 붙이고 이제 이거를 다시 이 미생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미생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발현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유전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단백질을 사용하기도 해가지고 이걸로 그 환경에 사용 환경에 클린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저항하는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물체를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되는 이런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분야에 많이 사용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그 브레이크스루는 소위 말해서 PCR이라는 기술입니다. PCR이라는 기술은요,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냥 소량의 DNA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엄청난 양으로 증폭을 시키는 기술이에요. 엄청난 양으로 증폭을 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아까 제가 그 콘버그란 사람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유전자 복제 효소가 있는데 이 복제 효소를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왓슨과 크릭보다도 먼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 뮬리스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초고온에서도 이런 그 화산이나 옐로우스톤 같은 데 가면 막 펄펄 끓는 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미생물이 자랍니다. 거기서 자라는 미생물에서 효소를 뽑아내면 특히 이 저 유전자 복제 효소를 뽑아내면은 얘들은 열을 아무리 가해도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효소를 추출을 해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DNA에다가 딱 갖다 적용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온도를 막 올려주니까 DNA가 고속으로 막 증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막 거의 보이지도 않던 DNA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는요,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DNA를 찾아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범죄 현장에서 제가 지문에서 DNA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DNA를 막 증폭을 시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염기 서열을 자르는 그 제한 효소, 절단 효소를 막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범죄 현장에서 발견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쭉 자른 DNA를 분석을 쭉 이렇게 합니다.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자, 제가 용의자를 두 명을 잡았는데 한 명도 똑같이 해가지고 증폭하고 분석을 했더니 이런 패턴이 나오고 또 다른 한 명도 찾아가지고 했더니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거는 이런 패턴의 DNA예요. 그러면은 보시기에 A랑 1번, 2번 사람 중에 누가 범죄자입니까? 그렇죠? 딱 보시면은 요 패턴이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크닉을 가지고
범죄 현장에 있는 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잡아낼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예들이 많은데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건강한 사람의 몸으로부터 특정 유전자를 갖다가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바이러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바이러스 유전자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막 증폭을 시켜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쨌든 이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막 증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환자의 본메로에다가 이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를 공격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이 사람의 환자의 유전자에다가 집어넣겠죠. 아니면 대체를 해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유전자 치료법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처음에 반창고에서 이게 단백질인 줄 알고선 뽑아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핵산 DNA이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 유전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므로써 아 어떻게 복제가 되겠구나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DNA가 복제가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쭉 밝혀내고 이 서열이 유전자의 서열이 단백질의 서열을 결정하고 단백질의 서열이 단백질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생명체가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참 절묘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이런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